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음성만 듣던 우리 김애숙 자매님 오늘 이렇게 또 얼굴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아멘. 우리,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하늘 갈 때까지 좋은 우리 형제자매로 우리 동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 네. 또 우리 이석범 우리 사모님도 반갑고요. 아, 네. 또 민주자님 또 이렇게 얼굴을 네. 못 뵀는데 오늘 또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정말 좋은 안식일 되시고 새로운 아주 좋은 복 받으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안식일은 2014년이고 오늘은 몇 년입니까? 2015년. 1년이 달라졌습니다. 네.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새해 다짐을 하자. 새로운 해를 맞은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한 살 먹어서 아마 죽고 이제 예, 우리 지사님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죽음이 네. 좀 더 가까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 민경승 지사님은 새해를 맞은 것 좀 어때요? 우리 새해 어떤 소감들이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응? 저는 이제 재림이 가깝다. 한 발자국. 예, 재림이 가까웠다. 분명히 1년 더 가까워졌죠. 예. 그 희한하게 같은 시간을 흘러가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습니까? 1년 더. 더 가까워지긴 가까워졌다. 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고, 오늘 우리 교장 선생님 인사말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흰 종이가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흰 종이가 우리에게 펼쳐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참사들이 기록한다는데 사실은 누가 합니까? 제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생애가 그대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럼 좋은 기록을 남기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좋은 생애를 살면 그렇게 돼요.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요. 예,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좋은 기록들만 남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건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좀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까 작년보다도 자신력이 딱 없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이 건강에 자신이 별로 없어요. 전에 같으면 막 이렇게 하는데 남한 사람들이 옛날에 야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 그런 말을 할 때 저 무슨 저런 말씀을 하는가 했는데 이제 제가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 자꾸 다른 걸 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다 목사님이 아주 커요. 아,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약하다는 말은 아니고 네. 어쨌든 뭔가 그런 느낌이 와요. 지난주에는 좀 저희 집에서 아이들하고 우리들 감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무사히 잘 이렇게 통과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근데 마비가 아주 되게 발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예. 뭐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더 어떻게 해요? 더 연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믿음을 더 사단은 우리를 구름창에 넣으면 구름창에 넣는 대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고 촉진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지만 저도 한 해 동안 떠오고 원래는 좋은 친구를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고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노예를 용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 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구를 사귀라? 친구. 친구. 친구를 사귀라. 네, 불의의 재물로. 여러분, 2015년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이 세상에 친구 있어요? 우리 사모님 웃으시는데 우리 집 사람 나오고 많아요. 친구 많아요? 저는 별로 없나요?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친구는 그냥 뭐 희하고 놀고 즐기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여기에 친구는 이게 불의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 뭐 앞으로 좀 들어보십시오. 첫째,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친구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친구는 어떠냐니까? 서로 가장 솔직히 사랑하는 겁니다. 예, 사랑. 이 헬라 말로 친구라는 말은 필로스랍니다. 필모스는 뭐냐면은 여러분 사랑을 이 헬라 말로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죠. 무슨 사랑이 있죠?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 그 다음에 예, 이 필모스도 사랑. 그런데 이 사랑 중에 세 사랑 중에 필로스 사랑이 두 번째에 가치 있는 사랑. 이거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 이런 사랑을 하는 자들을 갖다가 친구라. 여러분 이 친구는 주소로 사랑하는 자.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관계없어. 정말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나의 뭡니까? 친구.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 그 친구는 정말 나를 사랑해. 예수님이 있고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가지 마시고 전 없어요. 신에 좀 정말 이 세상에 나를 정말 형제보다도 끔찍이 사랑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없어요. 조건적이에요. 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다음가? 조건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느라고. 예. 우리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찹니다. 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형제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친구는 많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지만은 이런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쉬웁니다. 예. 정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 친구의 관계를 가졌던 역사를 기록한
말이 나오는데 누구와 누구의 사이를 예,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과 요나단.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얼마나 그 친구 사이가 좋았는지를 우리가 거기 보면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그 사랑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무엘 하 1장 26절 보세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노니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비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소서. 이것은 일반 부부관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는 부부관계의 사랑보다 지나치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 그래서 이 요나단이 죽으니까 아, 다윗이 통곡하면서 정말 그를 위하여 애도의 시를 지어서 기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참 복 있는 사람. 이런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은 다 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합니다. 친구들도 조금만 수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이기적인 문제에 조금 손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대번에 돌아서 버린 이런 친구들, 친구가 정말 진정한 친구는 정말 어떤 형제보다 더 친근한 그런 친구.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 그런 친구는 없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그런 친구를 좀 사귀고 싶어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사귈 수 마음 놓고 사귈 수 있는 한 친구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번 다시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좀 보게 되면 1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에게 들린지라. 2절 주인이 저를 불러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뭐하라?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길을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이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오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성을 전나이다. 가로되 내가 여기에 증서를 가지고 빨리 얼마나 쓰라? 50이라 하라.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를 줬느뇨? 밀 백성입니다. 이르되 여기에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하는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뭘로? 불의의 제물로 뭐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여기다.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쁜 시간 마타가
맡아서 관리하고 주인의 재물을 총책임을 맡아서 주인의 뜻에 따라 그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를 청지기라. 청지기도 역시 뭡니까?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에요? 특별한 인정받는 종. 예, 인정받는 종이지만 주인의 재물을 총괄하는, 마치 자기가 누구처럼 주인과 같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을 청지기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청지기가 되려면 보통 신용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여기 비유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그런 신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호비했다. 호비하고 탕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래서 주인이 불러가지고 저 청지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하고 내하고 이제 본래 내가 맡겼던 모든 재물을 내가 한번 뭐 해보리라.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의심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한 일이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따라. 아하, 내가 이제 분명 청지기 직분을 어떻게 해요? 잘리겠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데, 어때요? 땅을 받으니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가만 보니 이 청지기가 누구 같아요? 어? 이 청지기가 막 꼭 저를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건 힘이 없어 이제 못하겠어요. 빌어먹자니 참 부끄러워서도 이제 못하겠어. 꼭 나를 보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청지기가 불현듯 아주 좋은 지혜가 생각이 났어요. 쫓겨나면, 근데 이 청지기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종들은 자기 이름으로 어떤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종이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가 없어요. 재산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나가면 뭐만 나가야 돼? 맨몸으로 나가야 되겠지. 자기 자식도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아니고 누구의 자식입니까? 주인의 종인 것처럼. 그러므로 나가면은 자식도 놔둬야 되고 아내도 놔두고 누구만 나가야 돼요? 자기만. 이게 바로 종입니다. 아무런 그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종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늙은 종이거든요. 이름 청지기든 거기가 늙은 사람. 그런데 쫓겨나가면 종은 또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야, 하나 제조. 종은 될 수 있지. 종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늙은 종을 밥 먹이려고 데려갈 주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이제 늙은 종은 이거는 정말 젊었을 때 훌륭하게 하면 주인들이 늙어서 뭐 노후 대책까지 세워주지만 쫓겨나면은 아무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청지기들은 쫓겨나면 일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부잣집 청지기였다 이렇게는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도 할 수 없어요? 빌어먹을 수도 없어요. 네. 이 청지기는 살아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번개처럼 머리가 탁 떠오릅니다. 뭡니까? 친구 사람.
자기 이름으로는 재산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주인에게 자기가 많은 재물을, 주인의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어요. 주인의 이름으로.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많이 빌려줬는데 그 친구, 그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너 주인이가, 우리 주인이가 얼마 빚졌느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야, 100만을 빚졌다. 그러면 얼마를 적으라? 50만 적으라. 무슨 계약서를 쓰는 겁니까, 이게? 다음 계약서를 쓰는 겁니까? 자네는 얼마 적느냐? 100석. 아, 그러면 얼마 적으라? 80석으로. 그래서 모든 주인의 재산을 빌려줬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무슨 계약서를 씁니까? 다음 계약서. 한다 내주는 계약서. 예. 이거는 누구의 권한이냐 하면 청지기의 권한.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아직 쫓겨나기 전에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전부 다운 계약서를 다. 자, 100석인데 50석으로 만들어줬으니 이 친구가 어떻겠어요? 이야, 참 감사해.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 쫓겨날 청지기에게는 많이 생긴 겁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이 청지기가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대로 다 그 사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리가 쫓겨났다면 우리 집에 오게, 우리 집에. 그러니까 그 노후 대책은 누가 도움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의 노후를 걱정없이 살아가게 돼.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소문을 듣고는, 이야, 그 청지기 아주 머리 하나는 참 좋구나.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도적질을 한 것은 칭찬한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는 자기가 살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낸 거예요. 만약에 자기 이름으로 재물을 숨겨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 자기는 그건 나쁜 사람으로 혼자서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먹고 산다면 그 재물을 누구 거예요? 주인에게 훔쳐온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잡혀갑니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으로 살입니까? 형제. 친구들이 도와줘서 사니까 이거는 뭐 아무런. 그래서 이 청지기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재물을 숨기는 것이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나눠주는 것이. 친구들에게 많이 나누어준 것이 자기가 사는 방법이더라. 이것을 깨달은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칭찬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빛의 아들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두움의 자식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구나.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청지기들은 누굽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비유하여 말한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뭡니까?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므로 해준 겁니다.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다음에 기술, 여러분들이 모든 확보하고 있는 재물 다 누구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거지만 누구 마음대로 쓰도록 돼 있어요? 우리 마음.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셨어요. 왜? 우리가 뭐니까? 청지기니까. 예? 종은 종인데 최상급의 종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기술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재능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확보하고 있는 재물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썼느냐는 셈을 해야 된다. 그렇지.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은 셈을 하겠다. 언제 셈을 하는 겁니까? 그날. 그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만약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당진했다면 무슨 직분을요? 청지기 직분을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 직분을 뺏기면 어떻게 될까? 예, 쫓겨나는데 쫓겨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으로 끝난다는 더 이상 희망이 없죠. 죽는 거예요. 왜? 뭐를 사귀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를 못 사귀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자유를 특권을 누렸는데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불편한데. 네.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쌤한다는 말이면 쌤을 하는 날은 바로 무슨 날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하는 날인가? 죽는 날을 남는 거. 그러니까 죽는 날이 끝나는. 왜 종은 자기 소유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을 때 일은이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재는 가져갈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부자의 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청지기. 청지기. 종이. 다 남겨놔야 돼.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을 주신 겁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뭘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뭐가 없어질 때? 우리의 모든 여기 킹 제임스에 보면 우리가 없어질 때 이게 뭐 하는 말인지 죽을 때 우리가 없어져 버릴 때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런 친구를 어떻게 하면? 사귀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재물들이 다 어떤 재물입니까? 하나님 건데 불의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들이 다 불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형성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 이근이와 같이 그렇게 큰 부자도 모든 세고라고 계산하고 끝나면 뭐 얼마나 더 가져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다 나누고 가야 돼. 왜? 우리는 뭐기 때문에? 정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모든 재물을 계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사귄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누구를 사귀기만 한다면 친구만 잘 사귀면 너희들이 없어지는 그날에 그 친구가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뭐 어떻게 하냐? 영원한 말이야. 원래 여러분이 이런 친구를 사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근희 사장에 대한 근황을 자주자주 좀 알아보려고 우리 사위도 보니까 물어보면 거기는 뭐 지금 뭐 언론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죽은 사람이 그 식물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가 친구를 사겠는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자 어떤 누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 재물을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재물을 진실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물을 습득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전부 다른 사람의 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하여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확보. 지금도 저 추운데 꿀뚜구에 올라가서 농성만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왜 농성합니까? 뭔가 억울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
그 사람들이 정확한 임금을 주지 않고 착복을 하고 또 조업은 조업은 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재물들을 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니 우리가 모은 재물들이 다 어떤 것들입니까? 교수님만! 네. 이 세상의 재물들 다 그렇게 모아졌거든요. 저도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한번 생각을 제가 한 번은 꽤 됐어요. 한 10년 남이 됐는데 그 팔을 보름되기 전에 부모님 산소에 벌초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3년 단위로 한 번씩 가서 벌초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라질 동안에 한 번씩 가서 애들이 가는데 머리 좀 똑바로 우리 애들하고 타고 이렇게 가는데 방은 아주 깨끗한 많은 자리가 도로 편에 막 이렇게 굴러가는 게 보여.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 차를 세워놓고는 아주 돈이 있다고 주셔서 그래서 저도 차에서 내려가고 우리 아들도 가고 조카들도 뛰어가고 가니까 그런 버는 종이가 한 열 몇 장이야. 자, 그래서 전반 팔고 말이지 다 주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야, 오늘 우리 형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주순 나의 형제만 생각했지, 뭐는 생각을 안 합니까? 잃어버리고 애통해야 할 어떤 사람의 입장은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 내가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얼마나 더 벌었냐, 적게 하느냐는 남의 삶의 불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돈을 잘,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무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뭡니까?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의의 재물로 뭘 사기라? 이미 너에게 불의의 재물이든 뭐든 재물이 있는 동안에 그걸 가지고 누구를 사기라? 친구. 친구를 사. 어떤 친구를 사려고? 술 먹는 친구들? 아니요. 그런 친구 사귀어봐야 죽을 때 같이 죽는 거. 자, 우리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친구라. 마태복음 11장 11장이 아니라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5장 14절 너희가 나를 명하는 대로 행하는 건 나의 친구라. 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내 말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친구라.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야. 자, 그런데 예수님을 좀 사귀어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사귀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뭐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아니 내 손 안에 있을 때에 누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 어떤 친구? 불의 친구.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친구 친구라. 우리는 예수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을 쌤하는 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다고요? 영원한 천사. 보장할 수 있다고. 저는 정말 원래 이 예수님과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불의의 제물로 예수님을 사귈까요? 그럼 교회에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 겁니까? 뭐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내게 이 세상에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친구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이런 자들을 돕는 일이 곧 누구를 돕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론 여러분 뭐 교회 사업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업이니까 친구를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이 세상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해요?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가지고 정말 불쌍한 자들을 돕는 일이 누구의 뜻이다? 바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도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야, 저 청지기는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거구나. 그런 자에게 사실은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일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 친구를 알지 못합니다. 친구가 없어요. 서로 돕보려 하는 일에 서로 이렇게 손을 잡을 어떤 그런 친구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저소로 인도하시는 친구를 이 세상은 모르고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자, 예수님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될까요? 물론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나의 뭐라? 친구라. 물론 친구라. 그러면 그런 자들만의 친구일까요? 자, 예수님은 어떤 자의 친구인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 얻느니라. 예, 예수님은 누구와 먹고 마셨습니까? 세리와 죄인. 죄인들과 먹고 마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뭐가 되겠다는 말입니까? 친구가 되겠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친구 되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비방했죠. 왜 저런 자들과 친구가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지극히 악한 죄인들과도 예수님은 뭐가 되려고? 예, 또 예수님은 어떤 자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자와도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누가 왔습니까? 가룟유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제 예수님을 그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와서 입을 맞출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친구요. 예수님은 누구까지도 친구로 받아들인다고요? 예?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 팔아먹는 그 악한 제자, 배반자 제자도 유다도 나의 친구. 여러분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를 사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친구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015년 여러분 이 친구를 사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의 불의의 재물들 어느 순간에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다 놓아놔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친구를 사귀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스가랴서 13장 6절 가운데 보면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떠냐면 부담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가서 상처를 합니다. 예, 하늘에 갔을 때 어떤 영혼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보고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어떻게 해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예수님은 누구 집에 갔다가? 친구 집에 갔다가 죽은 친구를 위하여 죽은 그런 친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바쳐주셨습니까? 생명을 바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2015년에 꼭 사귀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의 모든 것을 세뇌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은 끝을 내야 하는지 그 전에 이 친구를 싸우게 되시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작은 사랑을 주셨습니까?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까? 가장 큰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015년 우리는 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시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